여러분 안녕하세요. 브이올린입니다. 오랜만에 말하는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전자바이올린에 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일반 바이올린을 사는 것보다 비교적 소리가 조금 작고 이어폰을 끼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전자바이올린을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저번 영상인 뮤트 편에서도 한번 이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일반 바이올린을 사서 뮤트를 사용해서 연습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자바이올린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진짜로 비교를 해보진 않았거든요. 어떤 소리가 진짜 작은지. 그래서 오늘 소리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제가 악기를 좀 빌려왔는데요. 이거는 야마 사일런트 바이올린이에요. 아무래도 전자바이올린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습을 위해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이 사일런트 모델을 아마 많이 좀 고려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전자피아노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연주용보다는 연습용으로 좀 나온 거고요. 이어폰 단자를 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끼고 집에서 연습하려는 용도로 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리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데시벨 측정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좀 측정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보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얘로 한번 데시벨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놓고, 여기 좀 한 30cm 거리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말할 때 벌써 지금 한 70, 더 크게 80까지도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 바이올린으로 하니까 이제 연주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전반적으로 한 80 정도의 데시벨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을 때 데시벨이 50 정도거든요. 잡아야지 못 잡겠지. 여기는 또 홍대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냈을 때가 한 50 정도 데시벨인데, 제가 정말 큰 소리, 여기 완전 고음을 이렇게 올렸을 때 최대치로 한 8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할 때도 지금 80 정도 데시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정도랑 같은 음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그냥 바이올린 한번 데시벨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이건 저의 퍼스트 바이올린이고요. 일반적인 바이올린은 소리는 한 데시벨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진짜 제 생 바이올린은 데시벨이 90 해서 98까지 올라가니까요. 좀 많이 크죠, 소리가.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이 뮤트 있죠? 가장 좋다고 추천드렸던 이 뮤트를 껴가지고 한번 데시벨도 측정을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한 85에서 한 90 정도의 데시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이렇게 저 생자로 했을 때는 한95 정도죠.
이거를 끼면 한85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일렉트릭 바이올린을 하면 한 73 정도 나옵니다. 물론 소리가 매우 작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총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절대적인 작은 사이즈, 소리가 작아서 집에서 연습하려고 이제 사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집에서 정말 소리 작게 연습을 하는 데는 정말 데시벨로 비교를 해보니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차이가 아주 많이 나기는 하는데, 이게 귀로서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바이올린 선생님들이 이거 사지 말고 원래 기본, 원래 오리지널 악기를 사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지판이나 손가락 잡는 데가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 나무 악기를 컨트롤을 하고 팔을 어떻게 써서 소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할 줄 알면 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컨트롤을 하는 방법이 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쿠스틱으로 돌아오셨을 때 소리 내는 방법이 아마 매우 매우 다를 거예요. 얘는 예민하지 않거든요, 악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잘 연주를 하려면 아무래도 얘로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겠죠. 얘를 잘하면 얘도 잘할 수 있거든요. 뭐 내가 특정적으로 일렉트로닉 바이올린에 대한 좀 열정이 있다, 일렉 바이올린의 뭔가 독특한 사운드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걸로 시작하셔도 괜찮겠지만 이거를 하고 싶으신데 아 내가 연습을 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를 사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뮤트를요 제일 무거운 걸 사셔가지고 정말 10시만 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땐 집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너무들 걱정을 하시는데 이 데시벨의 차이가 TV 소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리가 정말 작기는 하나 그래도 얘를 추천이에요. 하지만 이 비디오를 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